8개월 전 아스날 직원을 극렬 디스하던 팬은 10년승 뒤 이렇게 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마지막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14년 전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이 팀은 2000년대 초반의 영광을 모두 던져버리고 조롱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축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 이름으로 불린 지는 너무도 오래였다. 그 대신 이 팀은 사스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런 탓에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특히 현지에서 경기장을 찾는 리그에서 가장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는 현지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월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에서 0-3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한 뒤 아스날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 가운데 아스날 직원을 향해 퍼부른 한 남성의 분노는 영상에 포착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남성은 아스날 직원을 향해 팩트 폭행을 쏟아냈다. 남성은 아스날이 경기에서 번 돈으로 당신네들 월급 주잖아요? 라면서 그거 다 실패해서 번 돈이야. 엑스카타 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200파운드를 들여서 사랑하는 클럽을 찾아오는데도 B클럽처럼 굴지 못하고 소심한 모습만 보이는 아스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지금은 팀을 떠난 아르센 벵거 감독에 대한 불만도 마구 쏟아냈다. 그는 과격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아스날 직원은 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오히려 성인군자와도 같은 느낌이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그 팬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였다. 유튜브 AFTV. 10년승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메수트 외질 게티 이미지스 코리아. 지난 23일 아스날이 2015-16 시즌 EPL 우승팀 레스터 시티를 3-1로 꺾은 뒤 렌트는 아스널 FCTV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아스날이 공식 경기 10년승에 입이 해벌죽한 상태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해 있었다. 자신의 성질을 받아줬던 아스날 직원과도 조우했고 둘은 서로를 흐뭇하게 보며 10년승을 즐겼다.